안녕. 서인국이라고 해. 반가워. 그래, 앞으로 반말하자. 야, 반갑다. 잘 지내냐? 어? 밥은 먹고 다니냐? 나는 잘 지낸다. 요즘 뭐 운동하고 몸 키워가지고 아주 옷 입는 재미도 없어. 몸이 너무 커져가지고. 오늘 콧물이에요. 사실 어제 한잔해가지고 머리가 좀 아파. 반가워. 잘 지내고 계셨나요? 방금 잘 지내고 있다고 얘기했잖아. 내가? 네. 내가 바빴다고? 네, 바빴어. 나는 너네가 연락이 없길래 너네가 바쁘다는 줄 알았는데. 아, 난 되게 나 버림받은 줄 알았어. 항상 저희는 오빠를 때리고 있어. 아, 그래? 서로 기다렸어? 네. 그럼 잠깐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지금까지 옆편에 CCTV를 찍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알지. 몇 편이야? 14편. 땡. 사실 몰라. 몇 편 찍었어? 9편을 찍었어요. 그거밖에 안 했어? 대신 영상 길이가 막 1시간 이랬어. 아, 그래? 1시간 30분 뭐 이러니까. 아, 진짜? 그래서 오늘 중간 점검까지 해가지고 총 10편의 영상이 오픈된 거잖아요. 나태해졌던 마음을 조금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나 아니면 너네? 둘 다 대박이야. 다 기다렸다. 오케이. 둘 다 기다렸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그때 인국과 지금의 인국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한번 네. 알아볼게요. 아, 좋습니다. 팬분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서 팬분들께 투표를 부탁드렸어요. 네. 팬분들이 직접 뽑은 베스트 5 영상을 맞춰주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혹시 생각나는 에피소드 있으세요? 있어. 멸망 찍을 때. 멸망 찍을 때 저거 뭐야? 빅파이 먹는 거. 아, 그건 아니야? 내가 에피소드 DIY를 했어. 빅파이? 팬분들이 요즘 놀이터로 방구 찍게 해달라고. 와, 야, 그러면 잠깐만. 우리 팬분들이 내 회사네. 내 매니저네. 네, 그렇죠. 대표님들이네. 홍보해줘. 아, 대표님들 감사합니다. 반말하면 안 되겠는데? 반말하면 안 되네. 대표님들 고마워. 한강 갔을 때. 그 편 진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한강 갔을 때. 우리가 거의 스타트 아니었어, 그게? 그렇지. 그거 하고, 그리고 생각나는 거. 신발. 신발 그린 거. 그리고 CCTV 마크 내가 만들었잖아. 그거는 이제 에피소드로 들어가진 않았지? 들어갔었나? 아무튼 그거 생각나. 그러면 이건 한번 더 해보고 싶다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먹방. 먹방? 다시 도전하고 싶어. 그 ASMR 그거 많이 ASMR. 내가 내 턱이 안 좋아가지고 질긴 거는 하지 말고 부드러운 거? 그거 고기 선택하신 거는 인구 것도 아니신가요? 난데 내가 이제 몰랐지. 내 턱관절의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러갈 줄은 나는 몰랐어. 아니 근데 그게 영상이 ASMR 그 전용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제 생각에 추가를 하신 거예요. 오, 진짜? 이제 순위 베스트 5를 맞춰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네. 5위는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네. 나머지 1위랑 4위는 직접 추리해서 맞춰보시면 되고. 알겠습니다. 네. 와, 우리 많이 했다. 갈게. 눌러보세요. 5를 누르는데? 아니 그냥 눌러보세요. 영상통화 이벤트. 맞아. 서인국의 쿡방 ASMR. 아, 이거 진짜 다시 한번 부활시켜야겠다. 그래서 10만이 넘는 영상 중에 하나예요. 아, 진짜? 이제 2위 한번 볼까요? 2위. 2위 얼마? 우리 같이 걸래? 이거가 이제 거의 처음. 네. 한강 걸었을 때. 아, 그때 날씨 좋았는데 이런 것도 괜찮아. 브이로그 형식으로. 네. 아, 이렇게? 응. 하는 게 그거 진짜 좋아요. 아, 그럼 앞으로 이러고 살아야겠다. 이걸 좋아하신다고? 서인국이면 오늘 되게 즐겁네요.
4위를 맞춰주시면 돼요. 1위는 뭔지 알 것 같아요. 4위도 뭔지 알 것 같아요. 4위 신발 이벤트. 신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추첨해서 그거. 오, 맞지? 맞지? 당황스러운데? 응. 이거 맞아? 인국이가 하고 싶은 다혜 오빠님 그거야? 왜냐면 이 편이 오빠가 말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팬분들이 되게 좋았대요. 그때 그게 이유가 뭐냐면 오랜만에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가 집에 이제 강아지가 있잖아. 주인이 일을 하면 혼자 가만히 있다가 주인 오면 난리 나잖아. 그런 느낌? 오랜만에 사람 만나가지고 이게 팍 터짐? 아 근데 자 뭐가 되게 하고 싶은 건 많아.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다음 1위를 한번 나가볼게요. 1위도 뭐 뻔하지. 공연한 거 아니야. 노래 부른 거. 맞지? 정답입니다. 이야 역시 팬사랑. 딱 우리 팬분들이 뭘 좋아하는 내가 알잖아. 아마 내가 볼 때는 다른 거를 맞춰보라고 하면 못 맞췄을 것 같아. 그거 저희가 다음에는 더 어렵게 가져. 특정하게 가지고 한 번 더 가시는 거 어떠신지 노래 부르는 컨텐츠. 아 난 너무 좋아. 그거를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나타나는 것보다 조금 기다리세요. 좀 더 애타 주세요. 애태워주세요. 좀 더. 더 목이 빠져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딱 나타나야 봐주세요. 베스트 영상들 보면서 팬분들이 원하는 콘텐츠가 무엇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따와. 뭔가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말하고 그런 소통을 좀 좋아하시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진짜 이게 우리가 뭔가를 되게 크게 막 준비해가지고 막 사이즈 크고 스케일 크고 이런 것보다 진짜 소소하게 그냥 내 얘기 많이 하고 그리고 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거가 있으면 소통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좀 더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모든 회사에서 포토카드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와. 와 진짜 우리가 기준이 된 거야? 그럴 정도래요. 와 이 업체가 어디야? 그럼 저도 궁금해요. 맡겨놓고서 어딘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가 오빠의 더 유명한 오빠의 사인을 해가지고 맞추신 분들한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게 또 희귀캠이라고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진짜? 나의 이득 포인트 테스트 사람들이 당신에게 빠지는 이유는? 아 오케이 재밌게 되고 테스트 시작하기. 오. 단체로 놀러 간 날 갑자기 장기 자랑을 한다고 한다. 나는 준비된 인싸 마음껏 나의 길을 발산할 준비가 돼 있지. 아 난 부끄러워서 그런 거 못해. 야 그냥 하지만 계속 생각나. 이거 아 이거 약간 아 난 부끄러워서 그런 거 못해. 정말 최고로 행복한 일이 생겼을 때 드는 생각은 지금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이런 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이런 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팀 멤버가 무대에서 안무 실수로 속상해할 때 위로하는 방법은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다들 비슷할 거야. 괜찮아. 그럴 때 정말 짜증나지. 어떤 기분인지 너무 알 것 같아. 약간 맞아. 나 약간 좀 그런 것 같아. 이거가 뭐 어떤 공감보다는 위로를 좀 하는 것 같아. 되게 힘들겠다. 너 되게 맞아. 너무 힘들겠다. 나도 그 느낌 알아. 너무 이런 것보다 야, 세상에 다 똑같이 힘들어. 이걸로 무너지지 마. 약간 이런 타입인 것 같아 나.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다들 비슷할 거야. 괜찮아. 모르는데 나. 평소 아이돌이나 배우 등으로 데뷔하는 상상을 하는 편? 자주 한다. 데뷔하면 돈 벌어서 앨런 머스크랑 화성 가자잉. 아주 가끔 하기도 한다. 틱톡 스타가 되어서 캐스팅 당하는 상상? 전혀. 보는 걸로 만족. 이거는 뭐 약간 그냥 자주 한다? 앨런 머스크랑 화성 가야지.
오늘따라 연습 가기가 싫다. 어떻게 하지? 이미 머릿속에 연습 째고 영화 보고 떡볶이 먹고 귀가하는 상사까지 완료. 어쩌긴 어찌 가야지. 가야지. 친구 인스타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올라왔다. 너무 질문이 안 오면 좀 그러려나? 아무 질문이나 물어본다. 뭐지? 이런 거 왜 하는 거지? 이런 거 왜 하는 거지? 친구가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고 자기 꿈을 찾겠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을 생각해보고 진심으로 조언을 해준다. 일단 멋있다. 너는 대한민국을 먹어버릴 거라고 부릅니다. 나는 일단 멋있다고 한다. 멋있어. 그건 멋있어. 친구의 인스타에 우울 감성 글이 올라왔다. 얘한테 요즘 있을만한 일이 뭔지 생각해본다. 바로 DM으로 물어본다. 둘 다 해당 안 되는데. 그래요. 굳이 따지면. 난 그냥 그런가 보다. 굳이 따지면 얘한테 요즘 있을만한 일이 뭔지 생각해본다가 맞는 것 같아. 난 직접적으로 힘들어하는 거를 물어보는 타입은 아니야. 데뷔 숙소 가기 전날 내 모습은 숙소 누구랑 될지 궁금해하면서 누워있다. 빼먹은 짐이 없나 체크하고 누워있다. 누구랑 될지 궁금해하면서 누워있다. 별로 안 친한 친구가 노래를 흥얼거리는데 들어보니 내가 좋아하는 노래다. 어? 너도 이 노래 알아? 인싸답게 말 건다. 아, 저 친구도 속으로 먹고 듯한다. 속으로 먹고 듯한다. 당장 다음 주 오디션을 같이 보러 가자고 하는 친구. 나의 반응은? 그래, 같이 찢어버리고 오자. 아니야, 더 준비가 필요한데. 그 오디션을 위해 지금. 아니야, 그래, 같이 찢어버리고 오자. 내가 올린 챌린지 영상이 조회수가 폭발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나의 매력 때문이지. 나의 피땀 눈물로 이뤄낸 성과지. 나의 매력 때문이지. 나의 입덕 포인트는? 두둥. 나는 비장한 순두부. 겉으로 볼 땐 순두부처럼 말랑말랑해요. 어떤 말이든 리액션도 아주 잘해줘요. 전체적으로 포근한 인상이라 어떤 무리에 누구와 있든지 케미가 좋은 편이에요. 은근 비장한 면도 있어요. 나름 뚜렷한 가치관도 있고 본업에 있어서는 고집도 있어요. 바로 이런 갭 차이가 매력적이잖아요. 다들 환장하는 거죠. 가끔 무모해요. 새로운 컨셉을 시도하는 걸 좋아해요. 팬에게 이것보다 좋은 게 없죠. 감수성이 풍부해요. 기쁠 때고 슬플 때고 상관없이 눈물부터 흘러요. 본인은 싫을지도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정이 많고 공감을 잘한다는 뜻이니까요. 이러면 나에게 탈덕할지도 몰라요. 감정의 기복이 큰 편이에요. 물론 사람이 늘 행복할 수는 없지만 팬들에게만큼의 행복한 모습을 가득 보여주세요. 가끔 망상에 빠져요. 그래서 집중력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너무 쉽게 사랑을 믿어서 순식간에 속마음을 내뱉어버릴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맞으신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그치? 아니 뭐 몇 개는 맞을 수 있는데 근데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좀 감수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는 그냥 되게 잔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우리가 막 뭐 하면서 뭐 아쉽거나 뭐 우리 그때 멜론 마지막 촬영 때 뭐 해줬잖아. 막 그때 막 눈물고 했었거든. 그런 거 생각해보면 또 이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핸드폰 되게 귀엽다. 아니 실제로 내가 고집이 좀 센데 점을 보러 갔다. 점을 보러 갔는데 나한테 그랬어. 사주가 내가 내 스스로 고집을 꺾는 순간 나는 그냥 그게 죽는 거래. 그냥 뭐가 됐건 실패를 하든 뭐라든 책임질 각오를 되게 항상 다져주고 있는 스타일이라서 실패를 해도 내가 무너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실패를 하든 성공하든 그냥 고집대로 살아야 돼. 그리고 그 고집을 계속 꺾는 누가 있으면 그 사람이랑 상극이요. 맞는 것 같아.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좋아요. 나 태진 마음을 바로잡고자 토시토시를 준비했어요. 아 좋습니다. 저번 멸망 촬영 비하인드에서 애기야가 아이돌 팬분들의 주접성으로 쓰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애기야가 다시 언급되는 인기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 뭐 그냥 정말 현실적으로 얘기해요? 아니면 뭐 그냥? 현실적으로? 일단 뭐 노래 가사가 뭐 되게 아끼는 마음의 가사를 되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가사잖아요. 사랑스러워 넌 나의 애기야 너무 귀여워 뭐 이런 거니까. 네. 이걸 부를 때 인쿡의 심정을 다시 떠올려보자면?
저는 그거를 한 게 24살이었나 25살이었나 그때가 또 패션 과도기였어요. 그때 당시 패션 과도기 뭐 우리 뭐 2PM 알죠? 뭐 비스트, 호미니 뭐 이때 한창 이거 막 할 때 빅뱅도 그렇고 21 그때 아마 그 시대의 패션들을 보시면 와 이거 무슨 약간 그 느낌이지 그 이제 세계가 멸망했어 멸망한 다음에 그러니까 세기말 패션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메탈 털리는데 나 지금 그때 인구계 신부죠?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첫방 때 창피해서 화장실도 못 갔습니다. 유명하잖아요 거기가. 진짜 아니 왜냐면 그게 엔카운트였는데 대기실이 어떤 식이었냐면 그 이제 칸을 나눠줬는데 나는 이제 내 칸이 좀 구석탱이였어. 정말 천만다행의 구석이었어.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화장실을 가려면 밖으로 나가야 돼. 그 옆에 무대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그때 빨간 머리에 분홍색깔 배기 팬츠와 약간 뭐 어떤 하이탑에 게다가 나시 검은색 그 포켓티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거에 가방 투명 가방 그거에 가방 이제 끈에다가 뭐 장난감을 이렇게 붙였어. 게다가 꾸러기 모자. 야, 이 말로만 들어도 이게 조합이 그 세기말의 꾸러기 폭주적 꾸러기 약간 그런 느낌? 거기다가 이제 그때 내가 원래 등발이 좀 있잖아. 그냥 마른 게 아니라서 그때 당시에 운동을 또 좀 해가지고 이제 근육액이라고 했나? 아무튼 그 창피해서 화장실을 참다가 이제 방송 자 촬영 갈게요 할 때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그때 갔지 나는 알고 있었어. 내가 오늘 이게 이 서인국 역사의 길이다. 내가 알고 있었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내가 좀 이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 내가 너무 어렸고 나도 그런 쪽 무대 패션을 내가 잘 몰랐기 때문에 맞나 보다. 왜 옆에는 또 막 이 세기말 패션들이 있으니까 맞나 보다. 근데 길이 남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그때 인국이에게 한마디 해주자면? 인국아 일단 진짜 고생 많았고 그때 당시에 의문이 많이 들었을 거야. 뭐 화가 났을 수도 있고 창피함도 있고 뭐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게 맞아. 그게 정확하게 맞았고 그리고 너는 알고 있을 거야. 미래의 너의 모습 길이 놀림받고 너의 역사에 아주 큰 어떤 뭔가가 기록됨을 너는 알고 있을 거야. 지금의 나는 많이 익숙해졌거든. 너는 아마 힘들 수도 있어 하루하루. 하지만 나처럼 다 익숙해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즐기렴. 즐겨야. 화이팅. 빨간 머리 화이팅. 열심을 뒤흔든 새롭게 충전하고 돌아올 서인국 씨의 아들 스테이지. 그러니까 제가 하는 열망이랑 감사한 이유도 열망이가 세상 열망이 심지어 나 지금 봐야 되는 거야? 지금 되게 열심히 나 지금 딱 엄청나. 안 돼!
우와. 손님 찾았다. 와, 너무 힘든 시간이었다. 보면서 가장 웃긴 댓글이 있었다면? 아, 나 기억이 잘 안 나. 지금 솔직히 무슨 정신으로 내가 이걸 보고 있었는지. 와, 랩하는 순간부터 이미 끊겼어. 뭔가 이상의 끈이 탁. 안 돼! 그러면은 이제 노래 한 소절을 불러주세요. 이런 식상하니까 배우로서 너의 모습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연기 톤으로 한번 가사를 읽어주실 수 있나요? 아, 뭐 당연하죠. 사랑스러워. 넌 나의 애기야. 너무 귀여워. 넌 나의 애기야. 정말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어쩜 넌. 깨물고만 싶어. 꼬집고만 싶어. 넌 나만의 베이비. 영원한 나만의 자기. 아주 꼭꼭 숨겨놓고 나만 볼래. 네, 됐어요. 호심이 조금 찾아지신 것 같나요? 네, 그때의 분노를 다시 찾았네요. 농담이고. 네, 찾았습니다. 이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애기야를 곡을 받았을 때 좀 충격을 받았지. 왜냐면 그때 당시에 어떤 노래가 내가 기억하기로는 좀 약간 나 잘났어, 혹은 약간 사랑에 힘들어, 그러니까 이런 듯한 노래가 조금 주였는데 너무 귀염뽀짝하고 사랑스럽고 나의 성향과는 너무 정반대어 있던 어떠한 그런 거를 해야 돼서 너무 좀 충격받았고, 이제 안무는 좀 그래도 처음에는 괜찮았었어. 근데 우리 애기야 포인트 이 안무를 그때 당시 대표님이 무슨 축구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세레머니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되게 화제였대. 애기를 낳았었나? 그래서 그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거 넣자 해가지고 나는 뭐 힘이 없잖아. 네 이제 이렇게 됐지. 지금 만약에 내가 만약에는 알지. 지금 콘서트 하면은 이 곡이 제일 신나. 근데 한번 보니까 넘긴다고 하던가. 팬분들이 이번에 작년에 콘서트 했을 때도 인스타 오빠가 애기야 보면 자꾸 안부로 넘긴다고. 아, 근데 이게 있어. 그거가 뭐 창피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 그 애기야를 따라 부르는 게 되게 쉬워. 그러니까 뭐 사랑스러워 넌 나의 애기야 이렇게 하는 게 무대에 있는 나도 그렇고 뭐 밑에서도 그렇고 이 같은 호흡이라서. 근데 절대 창피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음악법이 음악법같이 그게 아, 좋아서 포인트인 거지. 만약에 내가 그게 창피했다 하면 아마 아예 안 불렀겠지. CCTV 중간 장면은 어떠셨나요? 좋았어. 나 왜 이렇게 기가 빨리냐. 살짝 떨린 거 같아. 마지막 그 한 1분 30초? 2분 너무 셌다. 괜찮아. 근데 난 자랑스러워. 이때 내가 있어서 어떠한 뭐랄까 다 내 안에서 싸움을 내가 스스로 이길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됐던 것 같아. 못하는 게 없어진. 네, 지금까지 CCTV 저의 어떠한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저번에 이제 제가 뭐 농담삼아 이렇게 뭐 나태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상 그것보다는 저희가 같이 이런 촬영을 할 수 있는 스케줄이 좀 같이 맞추기가 좀 힘들었던 시간이 좀 컸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말씀드리지 못하는 어떤 스케줄이 있는데, 그거 사실 이 친구들은 그 현장까지도 다 같이 막 담고 싶고 하긴 하는데, 이제 분장도 그렇고 어떤 그쪽도 시스템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함께 하지 못해서, 또 제가 주 스케줄이 또 그쪽이다 보니까 우리 CCTV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뭐 이제 거의 뭐
괜찮아지고 있으니까 저희끼리 이제 또 이렇게 시간을 뭐 하루에 뭐 1시간이든 30분이든 이렇게 쪼개서 여러분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거를 좀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오늘도 또 재밌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저의 점검하는 시간 그리고 팬분들이 좋아하는 어떠한 그런 것들을 또 확실히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뭘 더 재밌어하고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소통을 더 좋게 할 수 있을까를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저의 어떠한 그런 초심과 네, 저의 그 굉장히 큰 역사의 길이 남을 애기야를 정면으로 싸워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진 것 같아요. 초심을 되찾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하고 네, 속으로는 애기야가 더 안 유명해졌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애기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퍼날라 주세요. 네, 그리고 나올 우리 또 재밌는 것들을 만들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